반갑습니다. 이하미술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풀 영상을 편집한 요약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들판 위에 나무가 있는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옛날 약간 밥아저씨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봤습니다. 밥아저씨 느낌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러진 않고요. 특히나 이제 밥아저씨는 유화를 사용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아크릴을 쓰기 때문에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감의 질감을 좀 두껍게 활용해주고 조금 더 다양한 소재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본 영상에서 제가 수업을 했었죠. 이 본 영상은 아마 다음 주쯤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미리 먼저 한번 보시고 조금 구미가 당기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올라올 풀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올린 풀 영상은 뭐 2시간 반짜리 영상이었는데 그 다음 2시간, 그 다음 1시간 반, 이제 요거는 이제 말하는 시간 제외하면 45분 정도? 점점 여러분들의 이제 수준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과정들을 조금 없애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영상을 작업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따라오시는 미술 강의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뭔가 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말로 하는 미술 기초로 이제 키워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붓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스킬에 관련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이제 그림을 그리는 강의를 통해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둘 다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라고 하면 컬러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조화롭게 쓸 수 있을까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화로운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생각보다 쉽거든요. 배경에 있는 컬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만 우리가 정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배경에 있는 컬러를 어떻게 이제 활용합니까? 라고 하면 컬러는요, 색 교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컬러가 뒤로도 가고 뒤에 있는 컬러가 앞으로도 오고, 그러면서 컬러는 반복될수록 편안해지고 반복될수록 우리 눈에 좀 더 이제 예쁘게 그냥 편해진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겠네요. 어찌됐든 반복될수록 예뻐진다 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잘 활용해서 그려낸 그림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또 이제 제가 이 영상이 풀 영상이 게시가 될 때 한번 봐보시면 아 되게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웬만하면 이제 붓을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 보이는 이 막붓 하나만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붓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가 있어요. 붓끝에서 나오는 그 붓끝 질감, 그 질감을 활용해주면 웬만한 풍경화들은 다 그냥 슥슥 그려냅니다. 오히려 붓이 작아지고 붓이 더 정교해지면 그림 그릴 때 조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물론 퀄리티는 더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큰 붓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수업들을 제가 이제 요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들 중에 댓글을 적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 그림을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다 보면 그림은 직접 봤을 때 뭔가 아 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시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런 직접 하는 미술 강의를 찍을 때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택배로 또 이제 추첨 통해서 계속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사인 예쁘게 해서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그림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까지 설명드리고 싶어요.